자, 합장하시고 제목 세번 하겠습니다. 라마 사타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라마 사타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라마 사타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오늘은 전체적으로 119회차입니다. 상불경 보살품은 이제 오늘이 마지막인데 5회차에 해당합니다. 법화삼부경이 이제 그 함으로 해가지고 법화삼부경 하면은 이제 무량경 3품과 묘법연화경 28품, 관보현보살 행법경 이렇게 해서 총 32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전번에 이어가지고 저번에는 묘법연화경만 이제 인경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 법화 삼부경으로 해서 아미타 부처님 복장에 봉안토록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상불경 보살품 개송 부분 718페이지 여섯째 줄부터 할 차례입니다. 상불경 보살품의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상불경 보살이라는 분이 알고 봤더니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신이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보살은 모든 사람들을 존경하고 이제 예배하는 그런 걸로 수행을 삼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 시대에 정말 필요한 그런 보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718페이지 여섯째 줄인데, 그 앞에 대목을 보시면은 오른쪽 한글로 봐도 괜찮겠습니다. 넷째 줄을 보면은 상불경 보살이라는 분이 대중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죠. 나는 그대들을 가벼이 여기지 않으며 그대들은 도를 닦아가지고 모두 부처를 이룰 것이다. 이제 이런 이 공경 예배만 하고 다녔다, 그런 얘기입니다. 경전을 독송하지를 않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경전을 보는 것을 공부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실천력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리 경전을 많이 보더라 하더라도 이 보살도의 실천력이 없으면은 소용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공부는 이 실천력이다. 여기서 이제 도를 닦아가지고 부처를 이룰 것이다, 그런 얘기는 도라는 것은 이제 보살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중생을 살리고, 세상을 살린다는 것은 경제도 살리고, 또뭐 정치도 살리고,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세상을 살리는 일을 실천한다면 저절로 보시가 이루어지고, 또 계율이 지켜지고, 또 인욕 정진 선정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혜가 열려가지고 우리가 불성을 깨닫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뭐 경전을 보고 법당에서 기도를 해야지만이 기도를 참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공경 예배를 하는 그런 수행이 진정한 기도 수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대들을 가벼이 여기지 않겠다. 왜냐하면은 당신들은 부처가 되실 분이니까 제가 함부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만 하고 다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절에서 우리가 절을 하는 이유가 상대에 대한 공경 예배, 이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세상이 밝아지고 아름다워지려면은 상대에 대한 공경 예배가 필요해요. 그래서 법화경을 이 법공의 가르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평등해 볼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 그게 참으로 필요한, 이 세상에 필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이야말로 이제 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가르침이다,
이타정신이 있어야지만 법학에는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 혼자만 살겠다는 것은 그게 수행자로 볼 수가 없고 남을 살리는 애타 또 이타 그러한 마음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경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대들을 가벼이 여기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대들은 보살도를 실천해서 부처를 작불이라고 나와 있죠. 부처를 이룰 것이니까 깔보지 않겠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인 문의하고 경 헤메리 학헌을 이렇게 돼 있죠. 그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성불한다는 그런 소리를 듣고 이 경이라는 것은 이제 업신여기라는 얘기입니다. 업신여기고 깔보고 이제 회라는 것은 비난하고 헐뜯고 욕하고 전부 이게 경의 매리란 말은 헐뜯고 욕하는 것을 경의 매리라고 합니다. 그럼 매라는 것은 이제 욕하고 꾸짖고 또 니라는 것은 사람 비아냥거리고 욕하는 이것을 이 경회 매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대중들에게 당신은 성부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존경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너가 뭐가 우리에게 이 수기를 주느냐 이렇게 하면서 욕을 하고 또 헐뜯고 그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불경 보살은 상불경 보살은 능인 수지하더니 이걸 이제 인수란 말은 뭐냐면은 능히 참원했다 그런 얘기죠. 우리 그 법사품에서 열의 삼계라는 게 있어요.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려면은 세 가지를 지켜야 된다. 열의 방에 들어가서 열의 옷을 입고 열의 자리에 앉아서 설법을 해라. 열의 이 방이라는 것은 대자비심이요. 열의 옷이라는 것은 유아인욕심이요. 열의 자리라는 것은 입체 법공이다. 결국 인욕심이라는 것은 열의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사에 대한 자세 삼불경 보살에게 배울 점입니다. 그게 열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삼불경 보살은 능히 참아내고 기제필이하고 그 제가 이 필자는 끝났다. 다 마쳤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제가 이미 이제 마치고 그 얘기는 이제 숙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제업 그걸 이제 숙업이라고 그러는데 상불경 보살의 전생의 숙업. 그렇지만은 이 상불경 보살은 보살행을 통해 가지고 그런 이 밝아지고 맑아져서 제업이 소멸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숙업이 좀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 제가 끝나고 인명종시에 그거는 뭐냐면은 명종시란 말은 목숨이 끝날 때 이제 목숨이 끝날 때 이 등문 차경하고 이 경전 법화경을 듣고 육군이 청정해졌다. 그건 이제 장항에 나와있던 내용들입니다. 이 법화경이라는 그 경전이 2천조 개송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20천만억 개송. 거기에서 액기스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것인데 이 시대는 정말 법화경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또한 사경을 하더라도 도리천에 태어난다고 그랬는데 사경을 하더라도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수지하기 위해서 독송하고 해설하고 써보는 거예요. 수지라는 것은 오래 기억을 하는 걸 수지라고 합니다. 이 부처님 가르침을 오래 기억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이 알 수 없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경전을 이 법화경, 법화경을 듣고 그 사람이 이제 돌아가실 쯤 돼서 이 법화경을 듣고 육군이 청정해졌다. 육군이 청정해졌다. 또 신통력이 있는 까닭으로 수명이 증익됐다. 수명이 늘어났다 그런 얘기죠. 결국은 인욕심을 통해 가지고 수명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수명이.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바람일이라는 것이 인욕바람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람일이라는 거 옛날에는 도피안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완성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인욕의 완성이라는 것은 저절로 인욕심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참았다 이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을 열심히 수행하면은 육군이 청정해지고 인욕심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절로 이제 수명이 늘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법화경 공부하면 이제 수명이 늘어나는 이유는 육군이 청정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지. 안입이 설신의가 건강하기 때문에 결국 오래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래 살고자 한 사람은 살고자 한다면은 보양 먹을 것이 아니라 이 입고 또 외우고 또 부처님의 가르친 법화경을 기로적으로 자꾸 먹고 법식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은 육군이 청정해져 가지고 수명이 늘어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다시 이와 같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광설시경 이 경전을 널리 설했다. 널리 설했다. 그러니까 죽을 때가 돼가지고 이 법화경을 들었더니 수명이 늘어나가지고 또 법화경을 널리 설했다 그 말이죠. 그게 이제 장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 또 부처님을 만나 뵙고 또 법화경을 설하고 나중에 성불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결국은 이 법화경을 많이 설해야 돼요. 인쇄를 해가지고 이 온 지구 세상에다가 다 보내야 됩니다. 그게 수행이에요, 수행. 의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이 광설시경, 이 법화경을 널리 설하니 그 모든 법에 집착한 대중, 우리가 그 장학에서 배웠잖아요. 법에 집착한 대중들. 상불경 부설은 경전은 읽지 않고 예배, 단행 예배만 했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공경하고 예배하는 일을 수행으로 삼았는데 그 상불경 보살을 깔보는 욕하고 꾸짖고 헐뜯고 그런 대중들은 이 경전에만 집착을 했다 그런 얘기죠. 법에 집착한 대중들은 계몽 보살 전부 그 상불경 보살의 이 가피를 입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화를 받았다. 가피를 입었다. 이불뭉자입니다. 이불뭉자. 그 보살의 교화를 받아서 영주 불도하니라. 그로 하여금 깨달음을 이뤘다. 불도를 이뤘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그 욕했던 보살들이, 그 대중들이 그 지옥에 떨어지고 또 삼보를 만나지 못했지만 결국은 상불경 보살을 만나가지고 거기에 가피를 입어가지고 성불했다 그런 얘기죠. 또 법화경을 듣고 성불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불도를 이뤘다. 그래서 불경 명종하여 이 상불경 보살이 목숨을 마치자 또 많은 부처님들을 만났다. 무습을 하고 만날 치자입니다. 그러니까 수명이 끝나가지고 또 부처님을 만났다는 얘기예요. 결국 부처님을 만난다는 것은 많은 공덕이 있어야지만 이 부처님을 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법 교화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경전을 널리 설하고 또 그 사람들을 구제하고 이게 이제 공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은 이 몸이 깨달으면 자연 지혜가 열린 것이다. 몸이 깨달은다는 얘기는 실천력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세상을 어떻게 살려볼까? 중생을 살려볼까? 그래서 개미 한 마리라도 살려보려고 예를 써야 되고 이 세상을 살리는 이 국토를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게 바로 불살생을 지키지 않더라 그러더라도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720페이지 보겠습니다. 설시 경고로 이와 같은 경전을 설하는 공덕으로 등 무량복, 무량복을 한량없는 복을 받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경전을 널리 설해야 됩니다. 설하고 출판을 해가지고 인쇄를 해가지고 널리 알리고. 그래서 한 달에 능력대로 한 권이든 두 권이든 간에. 예전에 이제 써서 이렇게 했지만은 쓰는 공덕도 큽니다. 결국은 쓰면은 이 경전을 볼 때 두 번, 세 번씩 보게 돼 있어요, 여기에. 그러면 결국은 수지하는 데 상당히 용이합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야 돼요. 그래서 출판 공덕이 큽니다. 그래서 이 무량복을 얻고 점점점 공덕을 구족하여 질성불도 성불을 했다. 빨리 성불을 했다 그 말이죠. 속히 성불을 했는지라. 성불할 수 있는 그러한 공덕은 결국은 많이 전해야 된다. 많이 전해야 된다. 이거의 답이에요. 그러면은 저절로 그 공덕으로 인해가지고 성불하게 돼 있다. 그런 얘기죠. 어떤 경전에서 성불할 수 있는 방법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경전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그 내용인데, 피시불경은 그때의 상불경 보살은 즉 아신시요. 곧 나의 몸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몸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부처가 된 이유가 많은 사람들을 경배를 하고 또 경전을 서르고 부처님을 뵙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가랑염모라고 그랬잖아요. 부처님을 뵙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절실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부처님을 뵙고 또 경전을 널리 설해가지고 뵙고 널리 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성불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자유인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의 몸이요, 그때의 사부 대중은 법에 집착한 사람들이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상불경 보살을 헐뜯은 그런 사람들은 지금 사부 대중이다 그런 얘기죠.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 법화문을 서르고 있는 영취산에 있는 그런 대중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문불경은 여당 작불할세. 이 상불경 보살이 말을 하기를 너희들은 모두 부처를 이룰 거라는 그 소리를 들었다 그런 얘기죠. 이것은 좀 다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그 상불경 보살이 대중들에게 그 경배한 내용하고 이 내용이 다른 이유가, 이 사람들이 이제 삼보를 못 만나고 또 아비족의 천억 년 동안에 아비족의 천겁 동안에 있다가 다시 상불경을 보살을 만나가지고 있었던 얘기예요. 지금 얘기는. 그래서 상불경 보살이 얘기하기를 너희들은 이 상불경 보살 말이 이제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부처를 이룰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한 인연으로 많은 부처님을 만나고 그 회중보살 그 모여있는 500의 대중들이 또 아울러 그 사부대중은 이제 청신사 청신녀 비구비군이죠. 이 청신사로 하여금 지금 내 앞에 있는 법을 듣는 사람들이다. 이게 법을 설하고 있을 때 그 상황을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설하고 있는데 그 상불경 보살이 나 석가모니고 이 법화경을 듣고 있는 대중들이 그때 욕을 하고 못된 짓을 했던 그 대중들이다 그런 얘기죠. 그게 대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아어 전세에 곤시 제인하여 청수 사경 제일 지보하며, 여기까지. 그래, 내가 전세란 말은 이제 앞에 세상입니다. 지난 세상에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법화경을 권하여서 이 제일 지법, 최고의 가르침을 듣게 하여 계시 교회하여 보여주고 열어서 보여주고 가르쳐서 열반에 머물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법화경을 가르침을 주고 또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그 대중들에게 열반에 들게 했고, 세세생생 이 법화경전을 수지하게 했느니라.
이 수지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금방 까먹잖아요. 그래서 잊지 않기 위해서 읽고 외우고 또 해설을 해보고 써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전을 세세생생 수지에게 했다 그 말이죠. 그런 공덕을 얻게 했느니라. 억억 만급으로, 억억 만급이라는 것은 이제 이 억만급의 억이다 그런 얘기죠. 오랜 세월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에 이 불가사의한 세월에 이르러 넘어갑니다. 불가사의한 세월에 이르도록 이때에 이 법화경을 들을 수 있게 됐고, 그러니까 이 경전을 들을 수 있는 그 이 공덕이 정말로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그 이제 불법 남봉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맹구 우목에도 비유를 하고 이 경전을 쉽게 들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 뭐 얼마나 세월이 흘려야 되느냐? 여기서 말하는 엉엉망겁에 불가사의한 세월이 흘려야지만이 이 법화경을 만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또한 그런 많은 세월이 지나야지만이 재불세존이 모든 부처님께서 이 경전을 설한다. 참으로 이게 만나기가 어려운 이 법화경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고로 행자는 그런 까닭으로 이 수행자는 불멸후에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이 수행자하고 이 신자는 틀려요. 수행자하고 신자는 틀립니다. 수행자 여기서 행자라는 것은 지옥보살을 얘기하는 것인데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이 경전을 듣고 물생의혹, 의혹을 내지 말아라. 절대 의심을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의심의 반대는 믿음이죠. 미혹이라는 것은 이제 갈팡질팡하는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 생각을 내지 말아라. 이 법화경이 맞을까, 틀릴까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이제는 버려야 돼요. 오직 법화경에만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응당 일심으로 응당이 한 마음으로 광설 착용하여 이 경전을 널리 설해서 널리 설한다는 소리는 인쇄의 공덕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르침을 많이 줘야 됩니다. 설법의 공덕. 그래서 이렇게 많이 설하면 세세생생 부처님을 만나서 질성불돈이라 성불을 한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개송 부분은 앞에 있는 내용을 이제 중복적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불경 보살품의 내용은 단행예배, 상대의 불성을 예배를 통해 가지고 내 불성을 발견하는 그러한 수행자가 상불경 보살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한 이 상불경 보살이 그런 수행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몸을 이루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경전을 이 공부하는 것이 정말로 이 보살도를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보살도 실천이라는 것은 세상을 살리고 중생을 살리는데 우리가 힘을 써야 되고 전법 교화 우리가 오래 살고자 하는 목적이 전법 교화라고 그랬잖아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고 그 사람들의 행복한 길로 인도하기 위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래 사는 것이지 다른 목적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상불경 보살품이 끝나고 다음은 이제 열의 실력품 내용입니다. 열의 실력품 그 다음에 이제 총루품인데 사실은 이제 야광보살 본사품이라든지 또 묘원보살 또 관세음보살 뭐 다라니품 또 그 묘장엄마 본사품이라든지 보현보살 군발품 이 내용들은 여섯 품은 이제 그 후에 참가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법화경은 이제 총루품에서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수행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지금 쭉 공부를 했죠. 종지 용출품에서 부터 시작해서 열의수량품, 분별공도품, 그 다음에 수의공도, 법사공도품 이렇게 쭉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열의실력품의 이제 내용을 보면은 열의실력이라는 것은 이 부처님의 그 신통한 힘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품입니다. 그리고 열의실력품은 이제 법화경의 정문과 본문을 이제 총정리하는 그런 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열의실력품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네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그 종지 용출품에서 출현한 보살들이 있어요. 그게 지용보살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지용보살들이 부처님께서 이제 멸도하신 후에 이 법화경을 널리 설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서원, 또 법화경을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서원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열 가지의 신통을 보이십니다. 열 가지 신통을 보이는 내용이 이제 그 725페이지 아래에서 셋째 줄을 보시면은 긴 혀를 내셨다. 왼쪽에 하문을 보면은 그 출광장설이라고 나오죠. 찾았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신통에 대한 얘기가 열 가지로 나옵니다. 열 가지 신통력. 거기에 대한 신통력을 보이는 이유는 이 법화경을 부촉하시기 위해서 신통력을 보이는 거예요. 이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공덕에 대한 것을 요약해서 얘기를 하시는 내용인데, 그 내용은 728페이지를 가면, 아래서부터 셋째 줄, 이유원지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그 대목을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열의 일체 소유 지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법화경이라는 가르침이 열애가 이 많은 경전을 설했지만은 거기에서 일축되어 있는 그런 가르침이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 법화경은 신통력이 있는, 신통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그 가르침이다. 또한 비오지장이다. 부처님께서 비밀스럽게 간직하는 그러한 경전이다. 또 심신지사. 이 일을 이 깊을 심자입니다. 심할 심자. 지사. 지사란 말은 이제 현상적인 그런 일인데 그러한 것들을 이제 보여주시는 그러한 신통에 대한 열의 실력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넘어가 가지고 보면은 이제 731페이지를 보면은 이제 부촉이 나옵니다. 부촉. 부초. 그래서 이 경전을 설한 대로 수행하라. 두 번째 줄에 보면 731페이지 보면, 그리고 경곤이 있는 곳이면은 탑을 세워라.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부촉이에요. 열의 수양품에서 이제 부촉을 하고 총루품에서는 이제 총부촉이라고 해 가지고 이제 총부촉 부분이 나오죠. 전체적으로. 그리고 탑을 세워야 하는 이유는 이 법화경이 있는 곳이 곧 도량이고 또 법화경이 있는 곳이 깨달음이 있는 곳이다. 거기에 이제 왼쪽에 그 보셔도 되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법화경이 있는 곳이 도량이요, 곧 도량이요, 또 안욕달의 삼맥삼보리를 얻는 곳이요, 법륜을 굴리시는 곳이요, 또 열반에 드는 곳이다. 왼쪽에 하문을 보시면 더 빠를 것 같네요.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줄을 보면은 소위자 당지지천은 이와 같은 곳은 즉시 도량이요. 재불이 어차에 득 안욕달의 삼맥삼보리. 이건 이제 득보리라고 합니다. 득보리. 보리를 얻는 곳이요. 그 다음에 전법륜, 전후법륜이라고 나왔죠. 법륜을 굴리는 곳이다. 또한 열반에 드는 곳이기 때문에
탑을 세워가지고 많이 전해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로 이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촉에 대한 것도 이제 칭찬 부촉, 교류 부촉, 권장 부촉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좀 복잡하니까 이 자어 도량이다. 또 득보리 전범륜 입열반 이것은 이제 천태 지자 대사께서 이제 석 부촉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좀 어려운가요? 얘기가? 그것은 이제 어렵다는 것은 스님이 설명을 잘 못했던지 아니면은 학생이 잘 못 알았던 두 가지인데 대체적으로 선생이 잘 못 가르쳐 주니까 어렵습니다. 자꾸 이제 읽어보고 전체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 구도를 좀 이해를 빨리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적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의 실력품을 몇 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돌아와가지고 열의 실력품. 열애라는 것은 이제 부처님을 뜻하는 것이고 실력이라는 것은 이제 그 신통력을 이제 보이시는 것이 실력이죠. 그래서 열의 실력품이라는 것은 열의 그 열 가지의 신통력을 보이시는 그런 품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열의 그 이 실력이라는 것은 법신의 힘을 얘기하는 것이죠. 법신의 힘. 보이지 않는 법신의 힘을 열 가지의 실력을 시연했다. 열의 시연. 그러니까 시연이라는 건 보여줬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보여주는 이유는 이 법화경을 널리 알려라고 부추기 위해서 보여줬다 그런 얘기죠. 신통력을. 그리고 열의 실력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둘이 아니다. 이 세상은 하나다. 일일불토. 모든 것이 하나다 그런 얘기죠. 그때 땅 속에서 솟아나온 아까 얘기했던 그 종지 용출품에서 이제 지용보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땅지자 솟아나올 용자. 이게 지용보살은 이제 그 이 이제 사바세계에서 이제 많은 보살들을 이렇게 제도를 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나이도 얼마 안 되신 분이 이렇게 많은 보살들을 제도했냐. 거기에 대한 이제 얘기를 그 증명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땅속에 솟아나오잖아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보살들을 제도를 했다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지금 이 부처의 몸으로 이렇게 태어났지만은 오래전에 부처가 됐다. 어디 그 화성유품에서도 보면 나오잖아요. 삼천 진적급 전에 나는 부처가 됐다. 너희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열반을 보이고 또 생을 보였을 뿐이지 나는 오래전에 부처가 된 사람이다. 거기에 대한 증명을 할 때 이제 종지용출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용보살이 땅에서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그 지용보살들이 대단한 보살들이죠. 그리고 땅 속에서 솟아나온 이 전 세계의 티클수처럼 천세계입니다. 천세계란 말은 이제 세계가 천 개가 돼 있는 그 세계를 티클로 만든다 그 말이죠. 그 티클만큼 많은 수많은 보살 마살들이 부처님 앞에 일심으로 합장하고 존귀한 모습을 우러러보며 부처님께 사례였다. 이 경전은 이제 대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 보살들이 땅에서 솟아나와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 앞에 일심으로 합장하고 존귀한 모습을 우러러보며 부처님께 여쭈었다 그 말이죠.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뒤에 세존의 분신이 계시는 모든 국토와 그 분신 부처님들께서 멸도하신 곳에서도 늘 이 경을 설하겠나이다. 왜냐하면 저희도 역시 이 진실하고 청정한 큰 법을, 청정한 큰 법이라는 것이 법화경이에요. 이 큰 법을 얻어서 수지하여 읽고 외우며 해설하고 뱉게 써서 공양하고자 하기 때문이옵니다. 공양하기 위해서. 이 청정한 큰 법, 이 법화경을 공양을 올리기 위해서, 분신 부처님들, 그 경보타품에서 보면은 이제 많은 그 분신 부처님들을 모이지 않습니까? 그 삼전 토정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세 번 이거 청정한 국토로 만드는. 그래서 이 다보 부처님이 공중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그 많은 분신 부처님들이 오셨잖아요. 그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이제 총루품에 가면은 전부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십니다. 원래대로. 분신 부처님들도 그 계셨던 곳으로 다 가세요. 예? 또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또 다보 부처님도 원래대로 돌아가십시오. 저도 이제 영취산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설법이 지금 공중에서 설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삼체 이의 설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땅에서 설법하고 공중에서 설법하고 또 땅에서 설법하고 이렇게. 청정한 이 법을 얻어서 수지하에 읽고 외우며 해설하고 뱉게 써서 공양하고자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은 그 감사, 보은에 감사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 귀한 경전을 공부를 해가지고 그 상불경 보살품에서도 나오잖아요. 그 상불경 보살을 통해 가지고 많은 대중들이 이 그 불도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중들이 서원을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은혜를 입었으니 저도 법화경께 공양을 하고 많은 대중들께 또 이 법화경을 설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그겁니다. 이 법화경을 아무라도 만나는 것은 아니다니까요. 그 엄청난 만 겁 동안에 세월이 지나야지만 이 법화경을 만날까 말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법화경을 듣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무량복이 있냐 그 말이죠.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 근데 이 귀한 법화경을 나 혼자만 들어서 되느냐? 그게 아니다 그런 얘기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 전하면 또 그게 공덕이 생겨가지고 수명이 늘어나고 무량복이 생기고 또 부처님을 만나 뵙고 이런 공덕을 지어가지고 성불 하는 거다 그런 얘기죠. 진리를 찾고자 해가지고 앉아서 진리를 찾아진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 많은 사람들을 구제를 해야 된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근데 그러한 것을 실천을 안 해본 것은 공부가 안 돼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가지고 정말로 몇 사람이라도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희생적인 것이 없어서는 어렵다는 거죠. 이제 총루품 다음에 이제 야광보살이 등장을 하는데, 야광보살은 이게 그 몸으로 공양을 한 보살이에요. 신구이 삼업의 보살이, 야광보살은 몸으로 소신 공양을 하는 거고, 묘원보살은 구 공양을 했던 거지. 음성 공양. 관세음보살은 의 공양이에요. 이제 보살이 네 분이 등장을 하잖아요, 이제. 보현보살도 등장을 하고, 야광보살, 또 묘원보살, 관세음보살, 그 다음에 보현보살 등장을 하는데, 이 소신공양이라는 것은 자기 희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손가락을 태우고 발가락을 태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몸을 희생적인 것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일체 중생 희경보살이 그런 소신공양을 통해가지고 야광보살이 했다는 거지.
그게 이 법화 행자들이 할 일입니다.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경전을 베껴 쓰면서 그 다음에 그 경전 내용을 알아가지고 실천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실천을 해야 돼. 내 희생이 없어서는 어렵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평생에 내가 몇 사람이라도 구제를 하고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희생정신이 없어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에 보호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때 세종께서는, 다시 돌아갑니다, 경전으로. 문수, 사리, 보살 등 오래전부터 사바세계에 머물러 있던 한량없는 백천만억 보살 마살과.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그 머물러 있는 보살이라는 것은 원래 있는 보살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있던 보살. 머물러 있던 한량없는 천만억 보살 마살과 모든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과 천신용 야차 건달바 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인비인 등의 모든 대중들 앞에서 큰 신통력을 나타내셨다. 이제 그렇게 서원을 얘기하니까 이 부처님께서 큰 신통력을 나타내셨다, 그 말이죠. 그 신통력을 나타내신 이유가 부촉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신통력이 이제 열 가지 신통력이 그 다음부터 나옵니다. 긴 혀를 내시고 거기서부터 왼쪽에 보시면은 출장광설이에요. 장광설이에요. 그래서 구, 이 옛날부터 사바세계에 머물렀다. 이것은 이제 그, 이 솟아 나온 보살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던 보살이에요. 예? 원래부터 있던 보살. 아무튼 간에, 열의 실력품의 이제 내용이 지금 이제 그 골자 부분이 나온 내용입니다. 열 가지 신통력이 이제 쭉 나와요. 그때 보면은 이제 넘어가가지고 쭉 있으니까 이건 다음 시간에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하다 보면은 조금 이제 잘 나갈 때도 있고 좀 이렇게 이 좀 터벅터벅 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제목 세 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라마즈 사타르마 분다리카 수드라, 라마즈 사타르마, 라마즈 사타르마 분다리카 수드라. 수고하셨습니다. Thank you.